호평일색 라이브 도쿄 돔서 월드 투어 마침표 벅차고 행복했다. 종합 MC 워너비 아이콘 아이브 안효진 가을레이 장원영 리즈이서 가 도쿄 돔 공연을 끝으로 첫 번째 월드 투어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아이브는 지난 4일과 5일간 일본 도쿄 돔에서 첫 번째 월드 투어 쇼와 아이 해브 아이브 더 1ST 월드 투어 쇼와 다이 해브 앵콜콘을 개최. 총 95,800여 명의 관객을 운집하며 현지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속에서 도쿄돔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도쿄돔 앵콜콘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아이브 첫 번째 월드 투어 대장정을 종료하는 마지막 공연이었다. 아이브는 이날 도쿄돔 앵콜콘에서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게타와 협업한 미발매곡 깜짝 무대를 비롯해 활력과 감미로움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를 구성, 밴드 세션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도쿄돔을 환희와 감동으로 물들였다. 밴드 사운드와 함께 등장한 아이브는 INM으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화려한 등장으로 현지 관객들을 달아오르게 만든 아이브는 11, 러브 다이브, 로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키치, 헤야, HEYA, 아센디오, 엑센디오 등의 히트곡 메들리로 도쿄돔에서 떼창을 이끌어냈다. 아이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로열, 블루 하트, 홀리 말리, 로열기를 더했고, 샤인 위드 미, 마인, Not Your Girl, 와 멤버들의 유닛 무대까지 선보여 관객들을 열광하게 했다. 특히 도쿄돔의 넓은 무대 활용과 관객과의 가까운 호흡을 위해 이동차를 이용해 공연장을 돌며 노래했다. 현지 관객들을 위해 일본어 곡도 불러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윌을 비롯해 지난달 일본에서 발매한 새 미니 앨범 얼라이브의 타이틀곡 크로시 무대를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레이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시티팝 명곡 세픈 입맞춤으로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도쿄돔 공연을 끝으로 첫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레이는 도쿄돔 공연이 확정되고 리허설을 할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다. 첫 무대를 하고 마지막 노래를 부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첫 월드 투어를 상징적인 장소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건 다이브, 아이브 팬클럽명 덕분이다. 다이브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멋진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에너지를 받고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남기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리더 안효진은 지난 11개월을 달콤한 꿈속에서 살았다. 매 공연이 벅찼고 행복했다. 첫 공연을 앞두고 떨렸던 시간들을 지나 도쿄돔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다이브에게 너무나 고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첫 월드 투어를 가슴 깊이 새기며 더 비상하는 아이브가 되겠다라고 첫 월드 투어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월드 투어 피날레를 가수들의 꿈의 무대 도쿄돔에서 장식한 아이브는 무난한 성장과 실력 파티스트로서의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95,000여석을 매진시키며 현지 인기를 증명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를 아우르며 19개국 28개 도시 37회 월드 투어를 진행했다. 약 11개월간의 대장정을 달려온 아이브는 공연을 거듭하며 성장했고, 실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했다. 특히 라이브 무대의 경우 데뷔 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완벽해졌다는 호평을 들었던 바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뉴진스 커버 무대 완벽했던 도쿄돔 월드 투어 어떨까? 리포트 3. 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 각 커버 무대로 또 한 번 전 세계를 들썩였다. 일본 도쿄돔 팬미팅 발표 당시부터 2025년 월드 투어를 밝힌 바
도쿄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벌써 월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버니즈 캠프 2024 도쿄돔, 버니즈 캠프 2024 타카요돔을 진행했다. 그들은 해외 아티스트로는 데뷔 후 최단 기간 1년 11개월 내 도쿄돔에 입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평일 행사인데도 빠른 티켓 매진으로 인해 시야 제한석까지 개방, 양일간 9만 1200여 명이 팬미팅을 찾았다. 이번 팬미팅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건 멤버 하니의 커버 무대다. 하니는 일본 가수 마스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물음표이를 열창했다. 푸른 산호초는 1980년대 곡으로 일본의 명곡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영화 러브레터에서 노래로 알려져 있다. 하니는 박항수 의상과 더불어 마츠다 세이코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발머리로 무대에 올랐다. 밝은 웃음은 물론 맑은 음색으로 노래를 소화해 관객을 놀랍게 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하니의 푸른 산호초 직캠 명상은 최근 800만 뷰를 넘어섰으며 일본 니혼 TV 더 뮤직데이 2024에 출연해 부른 푸른 산호초 영상도 100뷰를 넘어선 상황이다. 발등 부상으로 한동안 휴식을 취했던 혜인은 도쿄돔 팬미팅으로 복귀했다. 다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일부 퍼포먼스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혜인은 등장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는 다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 플래스틱 러브를 열창했다. 나요와는 반대로 시크한 무대 의상을 입은 혜인은 나른한 분위기와 여리여리한 음색으로 인상 깊은 무대를 남겼다. 이번 도쿄돔 팬미팅은 멤버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됐다. 뉴진스 하니는 소속사 측과 나눈 1문1답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도쿄돔 팬미팅을 꼽았다. 그는 정말 너무 많지만 최근 도쿄돔 팬미팅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며 여러 무대 위의 기억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더 기억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니엘도 정말 행복한 꿈 같은 시간이었다. 첫 해외 팬미팅이어서 많이 떨렸는데 무대 위에서 버니즈를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버니즈와 하나가 되는 기분이라며 색색으로 물들은 빙키봉, 버니즈의 응원소리, 그리고 버니즈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긴장이 모두 사라지고 정말 신나게 즐겼던 것 같다고 전했다. 콘서트의 묘미는 커버 무대다. 그동안 팬들이 보지 못했던 면모를 보여주며 즐거움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니와 혜인은 커버 무대를 통해 신선함을 전해 호평을 얻었다. 여전히 두 사람의 무대가 입에 오르는 만큼 또 다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잠시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뉴진스는 하반기 앨범 컴백과 더불어 내년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다. 앞서 소속사 어두워는 도쿄돔 팬미팅과 더불어 월드 투어 진행 계획을 발표한 상황. 여러 커버 무대를 흥행시키며 무대 실력을 입증한 뉴진스가 월드 투어에선 어떤 식으로 공연을 꾸릴지 주목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